K푸드의 원류 남도 음식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가 올해는 목포에서 열립니다. 남도 음식 명인 등 다양한 기획 취재를 해온 서일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일영 기자, 올해도 30회를 맞이한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어떤 행사입니까? 네,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는 지난 1994년 순천 나가늠성에서 시작된 국내 최장 음식 콘텐츠입니다. 네. K푸드의 원류인 남도 음식 문화유산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진행되는데 내일부터 사흘간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관광객들과 만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 또 취재를 계속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행사장을 찾아 우리 식객들을 위해서 올해 축제 핵심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30주년을 기념해서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확대해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먼저 현장에서는 명인들의 요리를 배우고 또 최고 요리사들의 요리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푸드쇼가 현장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또 국내외 유명 셰프들의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만들기, 특히 국제 요리팀에서는 쌀국수 등 7가지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또 요리하면 요리 경연 프로그램도 좀 눈길이 가는데 어떤 경연이 펼쳐질까요?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남도 김밥 요리 경연대회 가 축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인데요. 네. 대회 수상작 레시피는 협의를 거쳐서 유명 편의점에서 또 소비자들과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 이번 축제가 또 30주년이다 보니까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K컬처의 인기를 바탕으로 냉동김밥이 미국에서는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K푸드의 열풍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기준 K푸드 수출 누정액은 64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시장별로도 미국이 22%, 유럽 30%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도 내년부터 음식 관련 전후방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박람회로 확대 개최될 전망입니다. 음식은 물론 교육과 IT, 환경 등을 포괄하는 융복합 전시 축제로 확대되는 겁니다. 전라남도는 이 박람회의 생산 유발 효과가 3,206억, 고용 유발 효과는 3,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0주년 행사가 목포에서 열리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